여행하시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끝에서 저것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폭행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힘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흐르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거제와 함께 다같이 화답송을 노래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하느님의 신비한 영역을 인간의 한계된
신자달라고 그러니까 신림도 어렵고 신자도 어려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믿어라. 믿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모르면서도 믿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어떤 철학적인 요소보다는 성경의 기초를 철저하게 두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삼위라는 요것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일체, 세 분이 한 분이 어떻게 되지? 여기에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 삼위라는 부분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인데 삼위라는 어떤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많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위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싸고 있었다, 감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격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을 시작함으로써 하느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거룩함과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이 인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삼위일체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거룩함을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 외에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책을 열어보게 되면 세 분이 되신 하느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예, 한 구절만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 구절 하려고 그러니까 한 구절만 제가 30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아들이다. 이 곳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느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장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세례 장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가? 세례자와 하느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시죠. 제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없는데도 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사람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은 가족들한테 진짜 사대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족들한테 잘못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목사적으로 가면
천사람은 하여튼 땅바닥에 막 천사람은 죄인 뭐 간음죄를 저지르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주님 몸에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마음속에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감추고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고 가는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너 거짓말 죄, 너 몸에 다 죄들이 지금 다 보여요. 그 몸이 죄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매시고 너 가는 죄, 너 거짓말, 너 가족에게 상처 주는 거, 우리 모든 죄, 여기 한 뭐 200명이 계신 200명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목에 넣으시고 그 제목 명패들을 예수님께서 넣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물로 물속으로 들어가시죠. 세례대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구약 성경의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죄가 많은 것을 물로 썰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그 모든 것 지고 들어갈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면서 물속에 다 사해주셨다, 멸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이라는 게 아까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이겨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막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나중에 신약성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사수 때 복음 말씀 기억납니까? 네.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 있을 때 쳐져있던 이 휘장, 커튼인 커튼. 이거를 레벨라시오라는 계시라고 해요. 이 뭐냐면 커튼이 가리워졌던 것이 늘어나게 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죄가 많았던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써 성령께서 내리셨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비워내져야 돼요. 악한 영들이 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 세미나 하면 제일 중요한 기회는 뭡니까? 고해 성상. 죄들을 회개. 회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라고 제일 먼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3위는 분명히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라는 것은 뭔가? 하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연애 때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녀는 서로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뭐, 테니스를 좋아하면, 나도 테니스 좋아하는데, 너 그 취미 가지고 있어, 나도 그 취미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둘이 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일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가 되어
둘이 결혼 안 가서 서로 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내 바람을 몰라주더라는 거야. 연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어 주었는데 이제 희생하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들은 이제 상대방을 내 뜻대로 흡수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와 인간의 어떤 모습과 다른 것이죠. 내 뜻대로 흡수해버리는 것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어떤 지방을 이 순찰하고 이 만경동을 이렇게 순찰하고 하셨는데 만경동에 가다 보니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왕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께 간청합니다. 제발 저 사형 집행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지방 책임자에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임금님께서 청하시기는 하시지만 여기에는 저희 지방의 부유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임금이 그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더니 또 왕후가 간청하니까 제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또 재판관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을 살리려거든 천냥을 거두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 사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후는 자신이 몸 안에 있는 오만 폐물들 굳이 가봐 살아내지 못한다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999이라는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그 한량의 가치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자 성령의 그 일치된 삶, 생명을 주는 삶, 하나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고 생각할 때 과연 지금 나는 그 한 장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 장의 가치를 지닐 만한 사랑을 이웃이나 내 가족에게 실천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확인됩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됩니다. 서로 내려줌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일체가 되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또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기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풍부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들을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 함께 간절히 이 미사 중에 기도 전합시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전송을 모아 봉헌합시다. 거기 가서 꿈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선가 83번입니다.